그런 현안들이 많죠. 네, 여러분들 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제는 폭망했고 또 민생은 파탄이고 한반도 평화는 위기입니다. 거기다가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이 집권 여당의 정책적, 정치적 무능 때문입니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하고 거기다 더해서 국민들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데 오로지 관심이라고 하는 게 자기 가족들의 안위를 지키고 권력을 남용해서 정적을 탄압하고 오로지 정치 권력을 더 확대하고 있는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한 이런 상황들이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이 정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 그리고 이 무관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회초리로 따끔하게 때려주셔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후퇴했습니까? 이 짧은 2년, 이 시간 안에 상상 이상으로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변화해야 적응하고 변화해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유능하고 좋은 인재들 많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어느 지역 하나 또 어떤 사람 하나 귀하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 당의 후보들 다 유능하고 성실하고 충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맡길 만한 좋은 후보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후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또 세대 교체도 있어야 하고 또 새로운 기회도 주어져야 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결하고 또 혁신적인 후보로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부태의연한 그런 기득권들 그대로 다 온전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꽂아넣는 이 국민의힘 방식의 공천 민주당은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특별당규가 정해져 있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평가가 있고 그 평가와 새롭게 구성된 기구들의 공정한 평가, 투명한 심사 결과로 좋은 후보들이 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공천 받으면 치명돼버리고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이러면 다 반명, 비명 이렇게 분류하시는 거 자제해 주십시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해야지, 이 심판의 역할을 해야지 상대 선수가 돼서 공격할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서 상대편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로지 편을 갈라서 분란을 일으키고 한번 여러분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 당내 공천으로 인한 불증이나 혼란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심한데 왜 그쪽은 조용한 공천이라는 둥 그렇게 음모를 하면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엉터리 그런 왜곡을 하십니까? 물론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일부 그런 게 눈에 많이 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인물들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삶도 새롭게 희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정치가 할 몫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겁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반발하고 항의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걸 또 이상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후보들이 어떤지를 비교하시게 될 것입니다. 부태의연한 과거의 인물들로 가득한 국민의힘을 찍어서 지금의 이 국정난맥, 정책 실패, 정치 실패가 계속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유능한 참신한 인물들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이 무도한 정권의 역사적 퇴행을 막고 퇴행을 막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앞서갈지를 선택하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잠시 새로운 선수들로 또 기존의 선수들을 새롭게 훈련하고 단련하는 과정이어서 많이 시끄럽습니다만 본질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 국민들과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진중하게 선택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제대로 된 정치 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 총선이 그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갈 것이냐 앞으로 갈 것이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로 중요한 이번 총선에 현명한 눈으로 엄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심판하시고 해안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좋은 인재 후보 골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테니 제가 답을 몇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지금 변화의 일종이라고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홍영표 의원님은 지금 민주당이 열문 정당이라고 네.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그 임종석 전 실장님도 오늘 기자회견 하시면서 동지도부의 재의결을 요청을 하셨는데 네.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가지들은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들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기둥 속에 큰 줄기를 함께합니다. 물론 작은 가지들은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문 정당이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단합돼서 오로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고 하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저희는 충실하게 존중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들의 판단과 우리 당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그 판단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불이익을 보는 분들 또는 불이익을 보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또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하지 않는 사람 없고 귀하지 않는 지역이 없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것처럼 우리 당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과
우리 민주당 그리고 이 민주개혁세력의 역할을 개혁세력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들도 있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선의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의 판단과 또 개인의 판단이 다를 경우가 매우 많고 또 수많은 후보 중에 결국 한 사람의 후보만 선정이 되고 다른 후보들은 또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과 반발은 필연적입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해당 지역의 기득권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형식적인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힘센 사람 중심으로 공천을 하면 사실은 변화는 없지만 혼란이나 갈등은 적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견이 다른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대화하고 소통해서 원만하게 수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정 최고위원께서 지금 사퇴 의사를 표명하셨는데 제가 전화도 드리고 있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서로 의사는 지금 주고받고 있는 상태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견을 저희도 존중하겠지만 또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당의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만으로 행동할 수도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을 위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해나가야 되고 우리 당원들이 부여한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이 권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일한 양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그 여론조사 업체에 관련해가지고 책임자들이 좀 사퇴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적으로 오해 과장에 의한 것입니다. 저희도 그 얘기가 있어서 당내에서 필요한 경과를 조사를 해봤는데 전략적 판단을 위해서 해당 지역이 지형이 어떤지 또 이 후보 저 후보 중에 누가 더 우세한지 또 어떤 인물들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 등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그건 선거의 가장 기본이고 정당의 일상적 활동의 일부입니다. 그걸 조사했다고 해서 문제 삼으면 정당 활동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문제를 삼는 부분이 현역 의원이 있는데 왜 현역을 뺀 경쟁력 조사를 했느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거 뭐 경합 지역들 이런 지역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 중 A와 상대 후보의 경쟁력 뭐 아닌 다른 후보와 B 다른 그 상대 후보의 경쟁력 이런 걸 조사를 한 게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역 의원을 제외한 가상의 후보들과 조사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현역 의원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과연 당 지지율에 따른 득표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모든 조사에 반드시 현역 의원을 넣고 조사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나를 왜 조사해서 가상 대기를 뺐느냐 뭐 그런 불만 가지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건 조사는 조사일 뿐인 것이죠. 물론 뭐 그것도 본인들로서는 또 서운할 수도 있어서 그런 얘기 나온 이후에는 그런 조사조차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그냥 조사는 조사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내부의 판단을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건 뭐 경선이나 이런 건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것들을 관련 지어서 마치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당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데 쉽게 현혹될 만큼 그렇게 힘 있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할당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그 얘기 마저 할게요. 하신 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탈당하시는 분들이 좀 한두 분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정해진 규칙 속에서 경쟁을 하다가 이 규칙이 나한테 불리해 또는 이 경기에서는 이기기 어려워 라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뭐 자유입니다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좌우간에 우리 탈당하시는 분도 우리 당에 지금까지 함께했던 구성원이셔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 이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경쟁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선택하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충분한가요? 네. 네.